마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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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린양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행사나 축제 같은 데 많이 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더 페이스 페인팅! 저번에 그리고님이 리뷰 한번 했었죠. 이번에는 다른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형광물감, 야광물감으로 구성된 나이트팩입니다. 형광, 야광이라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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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파티팩은 지난번 데이팩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화장품 원료로 국내 생산이고, 식약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이트팩이 주인공이니까 요거 한번 구경해볼게요. 붓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거 하나 딱 사서 바로 그리면 좋을 것 같고, 뚜껑은 팔레트로 사용해서 색깔 섞어서 쓰기 좋을 것 같네요. 요렇게는 형광색이고, 이게 야광입니다. 화이트는 양이 두 배거든요? 화이트 많이 쓰니까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피부 자극은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피부가 약한 편이거든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잘 발려요. 요거 붓도 같이 오는 붓 사용하고 있는데, 조그만데 되게 알차요. 파란색 한번. 오, 건조하거나 땡기는 느낌도 전혀 안 드는데요? 테스트해보면서 나중에 지워볼게요. 이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잘 닦여요. 물로 씻으니까 깨끗하게 잘 지워졌어요. 피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다. 먼저 형광 물감부터 사용해보겠습니다.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아이랑 함께 그려도 재밌게 놀기 딱일 것 같은데요. 아이랑 사용할 때는 옆에서 꼭 어른분이 봐주셔야 돼요. 3세 이하 아기들은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까 3세 이하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블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진짜 잘 발려요. 오. 속눈썹 그릴 때는 숨을 좀 참고. 아우. 근데 팔이 아파요. 저왜 이렇게 챌린지 같죠? 팔도 이렇게 고정해야 되고, 숨도 참아야 되고,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고 싶어요. 무슨 땡땡핑 이렇게만 붙이면은 캐릭터들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티니핑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잘알 텐데, 이제 라인을 따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라인 잘못하면 완전 큰일핑 되는 거예요, 큰일핑. 이게 형광색만 있어서 그리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가지고 이것만 사용해서 그려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왜 차차핑은 희망을 주는 캐릭터인데 희망핑이 아닌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이러고 밥 먹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형광색이라 다 쳐다보지 않을까요? 축제 때 주인공이 되고 싶다. 최고의 어린이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 강추입니다, 강추. 숨참핑 해보겠습니다. 눈 옆이나 이런 데 포인트로 그려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 해도 페이스 페인팅 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아기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짠! 여러분, 이렇게 티니핑 끝났습니다. 완성! 와! 그리다! 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녕, 안녕핑. 저희가 핑. 티니핑의 영혼. 이제 야광물감 사용해서 우주에 간 살리오 컨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물감보다 살짝 서걱서걱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색이랑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야광 물감을 싹 캐릭터 모양대로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라인 따고 색깔을 얹는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선크림 바르는 느낌? 이제 검정색으로 크로미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 뭘 그린지 잘 모르시겠죠? 야광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지금 맨 뒤로 스킵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물감 사셔서 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그리는 순서대로 맞춰서 그리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제 색깔을 올려줄 건데요. 이제 크롬이 헬멧에 있는 헬멧이 아닐 텐데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진짜 여러 번 발랐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건 약간 기억력에 의존하면서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화면에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뻗고 그리는데요. 저의 노력을 알아봐 주세요. 지금 몇 시간째 팔이 뽑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얼굴에 하실 거니까 특히 또 남이 그려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헬로키티도 고양이네요. 저 지금 계속 고양이만 그리고 있는 건데요. 혜린도 고양이잖아요. 헬로키티도 고양이고 저도 고양이고 다음에 나오는 영상에도 고양이가 또 나옵니다. 고양이가 세 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팔이 너무 아파요. 모래모래 흑흑 모래모래 흑흑 모래모래 처음 들어보세요? 산리오 캐릭터는 진짜 옛날부터 꾸준하게 뭔가 연령층 크게 안 가리고 사랑받는 캐릭터 같아요. 이게 또 야광이니까 이제 어른들은 클럽 갈 때 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거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그 지옥 보셨나요? 넷플릭스 지옥? 거기에 화살촉이라고 사이비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그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코스프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도 나온다고 하니까 2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길. 달도 그려주고 행성도 그려주고 해보겠습니다. 별도 이렇게 쫑쫑쫑쫑 찍어서 은하수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려보겠습니다. 불 껐을 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불 한번 꺼서 얼마나 빛나는지 확인해볼까요? 와 대박! 완전 완전 반짝반짝 대박 예쁜데요? 그리면서 이거 맞나? 잘 나오나? 막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그냥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반짝여요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제 팔입니다. 진짜 또 지우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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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주. 안녕 키티. 야광 물감은 서걱서걱한 뭔가 이 질감이 느껴져요 지우는데. 그치만 너무 잘 지워진다는 점. 잘 지워지네. 그리다. 이렇게 나이트팩을 이용해서 귀여운 티니핀과 산리오 캐릭터를 그려봤는데요. 형광색과 야광색을 사용하니까 더욱 존재감이 뿜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요거 한 팩만 딱 챙겨 나가서 친구분들이나 또는 자녀분들과 같이 그리면 추억 뚝딱 만들어지지 않을까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